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우울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울한 모습이 아니에요. 눈물이라는 단어를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더라 단 하나도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즐겁게 어울리시고, 사람들과 함께 했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셨어요.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하고, 격려하고, 치료해 주시고, 또 함께 슬퍼하고, 또 제자들과 어울리고, 창기와, 때로는 세리와 어울리시며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죠. 창기와 세리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다. 세례 요한조차 혼동이 되었어요. 저렇게 잘 먹고, 저렇게 잘 마시고, 저렇게 잘 놀고 사람들과 저렇게 잘 어울리는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수 있을까? 요한은 그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밝게 사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는데 가나라는 도시였어요. 가나는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에서 8킬로 정도 떨어진, 떨어진 아주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잔치날을이 혼인을 아주 경사스러운 날로 여깁니다. 평생에 제일 경사스러운 잔치가 결혼 잔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혼 잔치를 했다 하면 일주일 아니면 이주일 이렇게 아주 길게 했어요. 몇 시간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어, 손님들은 와서 음식을 마음껏 먹고 또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고 기분 좋은 그런 잔치를 이들은 즐겼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즐거운 잔치의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잔치가 아니에요. 우리말에 뭐 안고 없는 뭐 찐빵, 뭐 속없는 만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유대인들은 그건 잔치로 치질 않아요. 큰 신뢰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큰일이 났어요. 잔치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상황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 예. 어떻게 좀할수 없을까?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거예요. 해결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예수님을 어, 개입을 시킨다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의 이 요청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4절4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를 보고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부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하여 마리아 여사님 이렇게 할 때는 그다음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 분리해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이요. 이 비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 흘려 읽을 수도 있는 말인데 이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키 포인트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을 마리아에게 던지는 거예요 오늘 이 글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신들이 한번 대답을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던질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또 우리도 이 질문을 던져보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창피하다 미안하다 어, 명예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됐고 손님은 구름대처럼 올려오는데 예상한 손님보다 더 많이 왔기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많은 손님이 오는데 내가 큰 결례를 했구나 이런 명예의 문제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질병의 문제입니까 의사와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정말 관계가 있습니까? 비타민 잘 먹으면 낫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예수님과 관계된 일인가? 이걸 알아야 그 다음 질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 또 뭡니까? 4절 하반절에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뭐예요? 타이밍, 달력의 시간표. 언제부터 예수님이 일해야 되는가?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근데 이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내가 개입할 상황이냐? 이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내가 개입을 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상황이냐? 결국은 첫 번째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같은 질문.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됐느냐, 안 됐느냐. 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개입할 상황인가? 내가 일할 때인가?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건 네 때가 아니야. 이 얘기는 뭐예요? 단순히 시간이 뭐, 한 시간 지나면 그것을 일을 할 때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일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때에 대한 질문, 역시 관계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면 예수님이 일할 때이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이 일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상황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정말로 그래? 정말로 그렇게 믿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자 다시 한번 이제 그에게 질문을 하자 마리아는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함께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지금 우리가 처한 그리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은 예수님이 일할 상황이라는 것입니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가나아의 이 결혼잔치처럼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없어요? 여러 가지 결핍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정의와 원칙과 이런 결핍 또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정서적인 여러 가정에서의 결핍들 여러 우리 관계의 결핍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고, 또 애도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우울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그런데 이 상황을 예수님이 풍성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변화시켜 줄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나요? 어떤거예요 우리 사회 삶 가운데서, 사회적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관계가 있나 말이죠.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출발을 합니다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여섯이 너였는지라 아니 도랑아리 여섯 개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예수님의 때와 관계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조차도 아주 중요합니다. 도랑아리 여섯 개가 있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무슨 도랑아리라고 그랬어요? 정결 예식에 쓰는 도랑아리. 손 닦는데, 손과 발을 닦는데 쓰는 물을 담아놓는 도랑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도랑아리?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한통 드는 돌 항아리가 오늘날로 크기 하면 40리터 정도 드는 돌항아리예요 근데 두세 통이니까 크게 하면 120리터 정도 드는 예, 큰돌 항아리, 120리터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근데 이것이 여섯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을 얘기하는, 이 상황과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이런 상황.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다함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정결 예식을 위한 이 물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가득 채웠어요. 어디까지? 아귀까지 찰랑찰랑할 정도로 채웠어요.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갖다 줬어요. 예.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기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을 채워라. 물을 떠다 줘라. 그래서 물을 떠다 줬는데 구절을 읽어보면 어때요? 연회장은 그 물을 딱 마셨는데 뭐라고요? 포도주구나. 여기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을 떠다 줬는데 연회장이 마시고 최고급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연회장이 너무 놀라서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그 다음에는 저급 포도주를 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취하면 거기다 물까지 부어가지고 그렇게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어떻게 처음 포도주보다 두 번째 포도주, 나중에 나오는 포도주가 더 좋습니까?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 포도주의 양이 또 대단한 거예요.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에 여섯 개라 그랬으니까 몇 리터예요? 120리터. 세 통이면 120리터예요. 한 통이 40리터. 그게 여섯 개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720리터. 720리터 고급 포도주. 10만원 정도 돼도 좋은 거예요. 진짜 비싼 거는 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한다고 하지만, 예, 5만원 정도 평균. 내가 알아봤거든요. 예. 천병이에요. 천병. 900병 정도의 양이란 말이에요. 최고급 포도주가 돈으로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포도주를 사람이 한 잔씩 잔뜩 큰 잔에 한 잔씩 마셔도 5천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집에는 원래 풍성한 포도주가 있었어요. 이 손님이 수천 명이 올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준비한 포도주가 오천 명 이상이 마실 또 포도주를 준비했으니 이 잔치는 얼마나 큰 잔치가 됐겠어요?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기쁜 잔치가 됐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잔치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기적은 준비한 그릇만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항아리 두 개밖에 없었으면 포도주가 조그마한 항아리 두 개밖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큰 항아리 여섯 개니까 포도주 천 병의 양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풍성하고 즐거운 잔치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도랑 아래에 든 물이 양질의 포도주로 바뀌고 혼인잔치는 다시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없었다면, 낭패와 실망과 좌절의 잔치가 이제 칭송과 감탄이 나오는 기쁨의 잔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님이신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서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기쁨을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순종이다. 순종의 해결책이다. 우리의 문제 해결책은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나요? 우리가 주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어느 누구의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말은 들어요, 우리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같은 것의 반복일 따름이에요. 획기적인 변화는 없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변화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도주하고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운들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엉뚱한 얘기죠. 하물며 손 씻는 물, 허드렛 물을 받아서 모아놨는데 그걸 가지고 마시라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경험 이런 건 너무 우리 사회를 보면요. 너무 이념적이고 요즘은 또 너무 정치적이에요. 누구의 이해관계 이런 거 그건 정치가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이 할 일은 말씀 따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정직한 사회, 깨끗한 사회, 사랑이 있는 사회, 사람이 살만한 사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 이 길로 쭉 가면 이 땅에 민주화도 되고 경제 부흥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사람 말을 따라가고 사람의 이해관계를 챙기고. 뭔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기독교인이 또. 너무 그런데 임발부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여기에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걸 믿고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역사의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든 인류가 걸어가야 가장 이상적인 상황. 이상적인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진짜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상황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바보 같지만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진짜 좋은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순종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누가 가장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거는 가장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 과정을 다 순종해서 일한 사람이 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손님들 아무 영문도 몰라요. 연회장 몰라요. 근데 종들은 알아요. 수고했기 때문에. 하인들은 물을 날라서 이 항아리를 채워야 했어요. 물이 어떻게 되나요? 수돗물 쫙 틀면 그냥 막 콜콜 나옵니까? 옛날에? 샘물이 마당 안에 있어서 그냥 샘물 푸면 그냥 물이 나옵니까? 아니요. 동네 여기 참 멀리 가가지고 말이죠. 쫄쫄쫄쫄 나오나 한참 기다리면 물 조금 나오면 그거 한 바가지 푸고 한 바가지 푸고. 그래서 이 항아리를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이 마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 노동을 했어요. 하루 종일 했어요. 그런데요, 같은 물이라도 용도가 다르면 다르게 다뤄요. 마실 물 같으면 처음부터 깨끗한 그릇에 깨끗하게 갖고 와서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허드렛물이에요. 정결 예식에 손발 닦는 데 쓰는 물이에요. 그냥 대충 담아가지고, 그냥 먼지 있던 말던, 그냥 빨리 물 퍼가지고, 그냥 어, 그릇에 그냥 갖고 와서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손 씻는 물, 허드렛물인데,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것도 마실 수 있는 좋은 컵에다가 담아가지고, 여러분. 하인이라고 양심이 없어요. 어? 이거 이런 물 아닌데? 세면용 물을 어떻게 식수용으로 줍니까? 이들 육체적으로 이들은 수고를 했지만 이들은 이제 정신적인 수고를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수고를 하는 거예요. 예? 윤리적인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인들은 믿음의 수고를 했어요. 이 물과 포도주가 무슨 상황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믿음으로 마리아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랐어요 여기에 많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 많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 넘어가야 할 많은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예. 그걸 다 참아냈어요 아, 무조건 따라해야지 무조건 따라해야지 믿어야지 믿어야지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릇에 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구하지 못합니다. 포도주를 살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물을 채울 수는 있어요. 깨끗한 물이 아니라도 좋아요. 말씀에 순종한다면 허드렛 물이라도 채울 수 있어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허드렛 물을 가지고도 최고급 포도주를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의 할 몫이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도 모세가 손을 들때 홍해가 갈라졌고, 바위에 물을 내도 모세가 바위를 칠때 물이 나왔어요. 마라의 쓴물도 나뭇잎을 던져 넣을 때 물이, 단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만일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쓸데없는 일, 아니 물 채우는 거 하고 포도주하고 뭔 상관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았다면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을 채우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로 포도주가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건져내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러나 무덤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돌을 치워라 그러세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지금 나사로를 장례한 지 나흘이 지나서 지금 저 무덤 속에서 지금 틈 사이로 지금 썩은 냄새가 지금 막 나고 있는데 그 돌문을 치우면 썩은 냄새만 더 나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돌문을 치우니까 예수님이 썩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단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났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또 만나셨어요. 그때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아니, 왼쪽에 내리면 안 되나? 그래도 예수님의 배 오른쪽에 내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의 할 일이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당신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김집사는 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고 간증할 것도 많고 근데 왜 나는 할 말이 없나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기적으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결혼식과 같은 이 기쁨의 잔치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행복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기쁨의 잔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만족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예수님이 일하실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가 지금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행복한 변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